처음도 아닌데 말이죠. 다음 노래입니다. 생활의 발견. 없다는 게 외로워 꿈이 다 났지.
편하게 웃어요. 아, 걱정하지 마요. 나 지금도 이렇게 웃잖아요. 난 못 잊을 테니까.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. 잊지 않을게요. 웃어봐요. 환하게 웃어요. 감사한 이죠. 숨겨두었다가 혼자 꺼내놓으면 될까. 보고 아플 땐 힘이 될 거예요. 마음으로 만나 그댈 훔치고 시간이 쌓이고 사랑도 길어지면 미울 때 있을 텐데 다행이죠. 다정했던 그대가 나를 안아줬던 그날만 난 기억할 테니 좋잖아요. 난 같아요. 감사합니다. OST에 제가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노래 그 전주가 나왔을 때쯤 관객분들 중에 이게 뭐였더라 라는 그런 반응 소리가 들렸어요. 저의 이번에 콘서트 투어 시작했을 때 한 5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좀 그 드라마 사람들이 좀 이게 더 생각이 나서 바로바로 이랬는데 근데 점점 약간 망설이는 예 네, 어쩜 되게 신기하기도 소리로 정말 소통이 잘 이렇게 돼요. 소리로 다 알았어요 제가. 그래서 마음으로만이라는 노래였는데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드라마 OST였어요.
네. 우리는 뭐 말은 필요 없네요. 그냥 아로 계속 예. 제가 앞으로 그냥 멘탈 때 아하 이렇게 해도 되겠죠. 어쩌면 더 네 소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.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한 세 곡 지나야만 이렇게 조금 말 편하게 할 수 있다니. 항상 저희가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응원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. 되게 오랫동안 공연을 했었는데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딱 이렇게 확실한 게 없어요. 확실한 게 없다는 것 그것만 점점 이렇게 더 믿게 되는데 왜냐면 어떤 날은 아무리 잠을 잘 자도 되게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잠을 못 자도 되게 잘할 수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은 조금 못 잤고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또 투어의 마지막 도시 일산인데 마지막 도시니까 더 오래 기다렸을 텐데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예, 마음 먹었습니다. 오프닝곡부터 지금까지 좀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었어요. 뭐 비밀 오프닝 노래처럼 되게 넘치는 사랑부터 또 아쉬운 사랑 그래서 이쯤에는 또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애초에 이렇게 힘 빠지면 안 되니까요. 요새 또 이제 고객들의 이렇게 커플끼리 이렇게 많이 찾으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루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다음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. 요새는 저는 연애에 대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다 보니 뭐 큰 욕심을 안 내요 이제는.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그 되게 멋있는 로맨스 이렇게 꿈꿨다가 요새는 저는 왜 커플끼리 되게 흔히 하는 소박한 것들 더 매력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서 이렇게 장 같이 보러 가기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요. 되게 막 제가 혼자 이렇게 카트 밀고 있는데 커플끼리 이렇게 손잡고 식품을 구경하는 모습 어쩌나 아름다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먼 이국적인 고수를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집에서 입은 그런 옷들 입고 그냥 산책하기? 그것도 포인트가 이제 손잡고 그리고 이럴 때는 손잡는 것이 조금 힘들겠지만 나란히 입 닦기?